레이싱 드론 첫 비행을 담은 영상이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장대하리라. 언젠간 반갑습니다. 대로TV의 대로입니다. 여러분들 그 드론 날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가끔씩 드론을 날리면서 뭔가 힐링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 써진 것과 같이 레이싱 드론을 한번 개봉기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이름이 이맥스사에서 만든 타이니 호크 2라는 드론이고요. 레이싱 드론이라 하면 일반 드론이랑 좀 다른 점은 일단은 속도가 좀 굉장히 빠르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좁은 공간도 좀 날아다니면서 다이나믹하게 날아다니면서 뭔가 뮤직비디오 같은 촬영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이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한 10만원 중반대에 드론을 날려본 제가 과연 레이싱 드론을 날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드론이 있었는데 그 안성 농장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드론 날리다가 드론이 바람에 휩쓸려서 실종이 됐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본체를 찾지 못했고 어느 논밭에 멀리 떠내려가서 버려져 있을 거예요. 아무리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추억이죠. 네,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할 사항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고가의 드론 혹은 저가의 드론이라도 꼭 날리지 마시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 날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처럼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품 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일단은 제가 얼마에 샀고 어디서 샀는지 정보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드론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고요. 네, 가격은 208.99달러에 샀습니다. DNF 드론 같은 경우에는 고글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본적인 드론의 몸체와 조종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RTF 드론이라고 해서 RTF 세트를 구매를 했어요. 여기에는 고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페이지 간단히 보면 타이니 호크 2는 입문용 레이싱 드론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 페이지에 설명이 있는데 사실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샀어요. 네, 이거 불도 드론에. 네. 네,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네. 자, 가격이 208.99달러니까 환율로 한번 계산해볼까요? 네, 한 24만원 돈이네요. 네, 가격을 알아보고 왔고요. 그러면 실제로 제품을 보시겠습니다. 짜잔. 네, 드론이 예쁜 가방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가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드론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크기가 작아요. 자, 여기가 블랙박스고요. 안테나도 있고 드론 밑에 배터리를 꼽습니다. 자,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자, 네.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입니다. 여기 구멍이 나 있는 곳이 있죠? 자, 여기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조종기가 있어요. 그리고 고글이 들어 있습니다. 네, 고글. 참고로 이 고글은 기본형 고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녹화가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좀 녹화가 돼서 드론에 촬영한 영상들을 제가 유튜브에 좀 올리고 싶은데 저는 녹화가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샀는데 녹화가 안 된다는 부분에서 크게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고글에 대한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충전할 때 쓰는 충전 케이블이 들어가 있어요. 네. 각종 여분의 나사와 고무 그리고 드라이버 그 다음에 배터리 연결 케이블이 여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프로펠러와 스티커 사용 설명서도 여기 있습니다. 일단은 드론을 어떻게 전원을 키냐면요. 자, 드론 하단부에 고무가 끼워져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배터리를 고무에 밀착시켜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특이했던 게 전원 버튼이 없어요. 그냥 드론에 있는 케이블과 배터리 케이블을 연결시켜주면 드론의 전원이 켜지는 거예요. 자, 제가 연결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케이블을 연결하면 전원이 켜집니다. 그리고 조종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당 부분을 길게 눌러주시면 전원이 켜지고요. 조종기와 드론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조종기 버튼도 킨 상태에서 드론도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조종기 상단에 있는 스위치를 맨 끝으로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중립으로 바꿔주시고 차례대로 그 다음에 스위치를 위로 올려주면 드론과 조종기 커넥션이 완료됩니다. 드론을 세팅을 하고 싶거나 튜닝을 하고 싶을 때 Better Flight라는 홈페이지에 가서 세팅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드론과 컴퓨터를 연결한 다음에 Beta Flight라는 컨피규레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드론의 세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고글은 아답터를 연결하면 전원이 들어오면서 고글 또한 전원 버튼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테스트로 고글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드론을 먼저 연결한 다음에 고글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을 연결했고요. 고글의 그 아답터는 뒤편에 보면은 아답터를 거치할 수 있는 고무 밴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답터를 거치해 볼게요. 자, 이렇게 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답터 전원선을 여기 구멍이 있는 곳에 연결이 됩니다. 아, 이거 여기서 녹화 기능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네, 녹화를 하시려면 고글 기본형이 아니라 다른 고글을 사셔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는 법, 기본적인 드론에 대한 설명은 마쳤고요.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가 있긴 한데 자세한 팁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상남자에게 설명서 따윈 필요 없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 어디 간 거야? 다시 한 번. 너무 빠른데? 널 포기하지 않을게. 우리 앞으로 좀 더 친해지자.